정말?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어. 자, 추석 특집 부업빵. 이번 순서는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네. 추석에 딱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니어들의 최고의 어린이 시름왕을 선발할 텐데요. 네.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대한시름협회 심판분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저는 대한시름협회 현재 심판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영훈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주니어는 누굽니까? 친구이자 경쟁자인 두 남자의 대결입니다. 믿음이와 은율입니다. 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양 선수가? 네, 지금 둘 다 뭐 9살입니다. 9살. 예. 자, 지금 야 단판 승부. 단판 승부. 1회전 단판 승부입니다. 머리를 반쯤 집어넣어. 자, 재밌다. 얘들아, 기술성. 자, 기술은 기술이야, 기술. 이리 들어갑니다. 집어넣어, 손 빼. 자, 믿음군. 삿박꽉 잡아, 삿박꽉 잡아. 자, 1회전 단판 승부예요. 자, 엎드리고. 자, 위 엎드리고, 스피드. 자, 가자. 스피드. 자, 스피드. 자, 가자. 야야 그렇지. 경례! 자, 퇴장해주세요. 아, 예. 두 번째 대결은 누굽니까? 아, 지구는 못 사는 8살 종단내기 대결입니다. 유빈, 가은! 유빈, 가은! 가은이 몸무게 어떻게 돼? 아, 정... 대박.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벌써. 자, 이 손은 거기 넣는 거야. 요리. 간으로 내가 꼭. 아, 유빈 양의 삿바가. 완벽합니다. 잡으세요. 완벽해요. 아니, 자, 보냅니다. 자, 일어서. 야. 자, 간 양이 말이죠. 자, 꼭. 간제! 초반 대진 운이 좋지 않았어요. 막 그 챔피언하고 붙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야, 벽을 눌러버리는데? 자, 성운과 마음 대결입니다. 성운아, 저 앞에 자제하지 마세요. 아니야. 자, 먼저 우리가 성운군은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꺾어서 밀게요. 꺾어서 밀게요. 우리가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양 선수 멋진 한판 성공을 펼쳐주신다. 마음을 삿박꽉 잡아. 꽉 잡아, 그렇지. 삿박 생명이에요. 자, 이때는 성운이가 힘이 더 세 보이는데. 마음 파이팅. 그리고 자, 파이팅.